이 땅에 많은 사람이 살지만 정말 복 있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도 있고 정말 왜 저런 인생을 살까 이런 안타까운 저주받은 인생도 있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말했어요. 하나님을 알고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이 영적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성령의 계시에서만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됩니다. 이제 성령의 빛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함 이룬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면 되어요.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아 이게 여호와 여호와 세 번이 나와요. 왜 그랬지? 이거 자세히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와 있어요. 이 본문을 지금 어떤 때 말하냐면 하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과 그 딸 때에 이르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라. 제사장들에게 오늘 목사들에게 이스라엘 축복하라. 여러분 목사가 축복권이 있다는 것을 믿어주세요. 하나님의 성경의 원리는 영적인 것은 반드시 어떤 질서가 있고 물이 흐르듯이 위에서부터 은혜물 위에서 흘러내려오거든요. 흘러내려와요. 그래서 반드시 복을 빌어주라 했어요. 복을 빌어주라. 오늘 낮에 설교했지만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잖아요. 아버지가 자식한테 복을 빈 것은 지금 같으면 주의 종이죠. 아브라함에서 야곱은 주의 종의 영적 자녀에게 복을 빌어주라. 그래서 하늘에 있을 땅의 기름짐이 네게 있을지어다. 그대로 됐잖아요. 열두 아들에게 분량대로 축복하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먼저 하나의 복 있는 사람이 돼야지 본인도 하나님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무슨 복이 흘러가겠냐고 제가 마음대로 막 뭐 호주머니 뭐 있는 거 복 두고 이렇게 하겠냐고요. 말도 아닌 얘기. 저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축복 빌축이거든요. 축복이란 단어는 빌축 복을 빌어준다. 복을 빌어준다. 복이 하나님 와야지 단지 저는 빌어줄 뿐이죠. 근데 하나님의 종이 복을 빌어주어서 자기가 복 있는 인생이 되어서 영적으로 영이 흘러가야지 복을 빌어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 온 복이 야곱 흘러가는 거지. 이삭이 복이 없는데 무슨 복이 흘러가겠냐고.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 흘러갔고 야곱이 자기가 복받았기 때문에 열두 아들에게 불량들 축복이 흘러가는 거지. 자기에게 없는 복을 어떻게 빌어줍니까? 그래서 반드시 복을 빌어주려면 부모가 자녀에게 새벽에 와서 기도 많이 하고 가서 꼭 안수해 주세요. 부모가 자식한테 안수를 해주는 거 좋죠. 그런 간증이 많아요. 새벽에 꼭 안수해 줬다는 거. 잠자고 있는 아이에게 울고 막 기도해 주고 그게 복이 임하거든요. 여러분이 먼저 복 있는 사람 돼서 여러분 자녀에게 복을 빌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복을 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론에게 자손에게 복을 빌어줘라. 그래서 복을 빌어줬는데 여기서 24절 다시 읽어봐. 시작.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여. 여기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 원한다. 이게 성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성부 하나님. 하나님의 복을 주고 복을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노라. 은혜란 단어는 바로 누구를 통해 은혜가 온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은혜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얘기하겠죠. 자, 세 번째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평강. 평강은 누가 줘요? 성령이 주시지. 성령. 성령 충만한 마음에 평안이 와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게 예수님 축복인데 평강의 복.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이신 이 놀라운 복을 받는 이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7반을 다시 보면 처음에 여호와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인데 복을 이 복을 주기 복. 여러분 하나님의 복 받는 이름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복을 받을까? 시편 1편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자로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시냇가에 신교의 나무가 시옷자 과실을 맺는 같이 복을 준다. 그래서 시냇가는 성령의 생수고 교회라 의미하고 이 심겨진 나무 믿음의 뿌리가 심겨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와서 내가 막 정착하고 딱 여기서 하나님 내가 섬기는 교회 한 몸에 지체가 돼야지 그냥 구경꾼 와서는 안 돼요. 심겨진 나무, 심겨진 나무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주지 않고는 절대 될 수 없어요. 모든 게 복이에요. 복. 그 복을 주고 난다. 근데 그 복은 행함 따다 행함. 말씀을 행할 때 복이 와요. 할렐루야. 행할 때 복이 와. 자, 그러면 이제 은혜는 언제 올까? 은혜,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따 믿다. 믿음 따 믿음. 결국은 여기는 행함이고 여기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천국은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가요. 행함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만이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 믿어야 갑니다. 할렐루야. 구약 율법을 행해갖고는 절대로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믿음.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수님 뭘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은 은혜,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이 구원은 그래서 예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셨다.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도 선물로 선물로 은혜가 와야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구원하다니 그 은혜로 인해서 믿음을 구원하다니 그 은혜로 때문에 은혜 주셔서 믿음을 주었고 믿음을 구원하다니 이는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선물이라. 에베소서 1장에 쭉 2장에 나온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요 지금 예수 믿게 된 거 은혜 받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나서 믿는 거요 똑똑해서 믿는 거요 공부 잘해서 인물 있어 돈 있어서 뭔 자격증 있어서 영어 잘해서 컴퓨터 잘해서 이거 왔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선물이요.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야, 이건 우리 행위 자격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선택하셔서 은혜로 구원하다니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전도를 해도 안 믿어 답답하게 깝깝하게 그렇게 설명해주고 천국까지 오고 테이프를 들려주고 뭐 암병이 나서니 중풍병이 나서니 별력에도 그들이 그 말 듣고 금방 믿을지가 안 믿을지가 안 믿어 깝깝해 성질 한번 때려보고 싶대 그냥 때려갖고 믿기만 하면 그냥 때려박아보고 그랬어. 근데 안 돼. 그래요 안 해요? 절대 안 돼. 그렇게 했으면 알아들 만한데 모르는 사람은 좀 아는 친척이나 동생이나 가까운 사람은 이거 한 바탕 때려갖고 그래서 믿기만 한 날마다 때려불거든요. 근데 안 돼. 제가 뭘 얘기한가? 너는 구원하던 게 네가 잘해서니? 어떻게 믿게 되어졌는지 감사하셔야 돼요. 나도 모르겠어. 언젠가 교회에 나와서 듣다. 언제 구원 그 시간 시점은 잘 몰라요. 언젠가 말씀이 귀에 들어왔고 깨달아졌고 회개했고 눈물고 언젠가 내가 구원받는 자녀가 된 감사해야 돼요. 언제인지 나도 몰라요.
구원받아 맨날 몇 시 몇 시 그거 알아? 모르면 아니래.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면 고아들은 자기 생일 날짜 몰라. 그러면 죽은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언제인지 모르는데 내가 믿어졌다가 감사해야 돼요. 그게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언제 믿어진지 나는 모르겠어. 그래도 확실히 믿어졌어요. 지금 확실히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알아요. 아멘. 그래서 은혜를 때문에 은혜 때문에 선물로 그 은혜 때문에 믿어졌고 믿어졌기 때문에 구원 얻게 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데는 말씀대로 행해야 구원한다고 어떤 데는 믿어야 구원한다고 어떤 게 맞는 거요? 근데 여기서 헷갈린 것이 이유가 뭐냐면 축복은 복은 다 복 복은 정말 말씀을 지켜 행해야 돼요. 아멘이죠? 말씀대로 행해야 돼. 우리가 물질의 복은 못 받아도 뭐예요? 십일조 드려야죠. 그러면 십일조를 드리면서 행하면 복이 온다 이 말이에요. 말씀 살기 때문에. 아멘이죠? 근데 십일조 드린다 해서 구원 얻어요 못 얻어요? 아니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고 믿음으로 자녀가 된 다음에 감사의 십일조가 나오는 것이지 다 십일만 돼. 돈만 내면 천국 가? 그게 말이 되겠냐고. 십자가 보혈의 피의 능력밖에 없어요. 돈으로 된 게 아니에요. 아멘. 자, 근데 우리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 그래서 두 번째 여호와는 은혜 베푸구나. 은혜는 단어가 말하고 믿음이다. 그 말. 예수를 말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자녀가 됐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로 자녀가 되었으니까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십일조가 행하다 보니까 복이 오더라 이 말이야. 아멘이죠. 자, 세 번째 여기서 그 다음 읽어봐요. 26절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할지라. 다 평강. 저는 복, 은혜, 평강이란 세 단어에 딱 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구나. 저 혼자 이렇게 해석했고 주석 보지도 않고 누가 나한테 말하지도 않고 또 누가 이게 틀렸다 해서 나 그 말 듣지도 않아요. 이런 얘기는 교만할 것 같지만 그냥 성경이 성경 해석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성부 성자 성령 왜 나는 여호와 여호와 세 번이 똑같은 게 나와? 뭔 의미가 있네?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어렵지도 않아. 첫 번째 여호와는 복이더라고. 지키고 두 번째 여호와는 은혜. 은혜면 예수님이지 은혜지. 세 번째 여호와는 평강.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평강이 오지. 할렐루야. 그 평강 주시기 원하느라. 근데 이 세 번째 평강 얼굴로 네게 향하여 드사 얼굴빛에 비추사 비추사 평강 주기 원하느라. 세 번째 여호와는 평강은 기도할 때 내 강타 강구 다 강구. 자, 성령의 은사는 어디가 와요? 세 번째겠죠. 여기서는 기도하니까 성령 은사에서 뭐 신윤사도 나오고 또 뭐 방언도 나오고 예언도 나오고 여러 은사가 나오겠죠. 이건 성령 안에 강구해야 오는 거지. 여러분 십일조 온다고 방언 터져 안 터져? 터져 안 터져요? 과가 이과요. 무슨 과? 이쪽 가야 돼. 아멘. 말씀대로 행해야 오는 거예요. 아멘이죠? 행해야. 아무리 십일조 방언 안 터져도. 과가 무슨 과로 가라고? 성부 하나님 과로 가야 돼. 말씀을 지켜야 복이 오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아하 그렇구나. 그러니까 은사 능력은 기도해야 되는구나. 아멘. 간구해야 돼요. 그래야 은사가 오고 능력이 오는 거지. 근데 기도 많이 한다고 구원 얻어요? 못 얻어요. 과는 어디 거라 가라고? 예수님 거라 가야 돼. 예수님 거 여기로 믿음으로 가야 돼. 여기가 구원 얻지. 이건 성자의 십자가 부활이 와야지. 피를 믿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내 마음으로 영접해야 여기서 자녀가 되죠. 뭐 돼요?
아들, 딸이 되죠. 자녀가 돼가지고 기도 많이 하면 신부과는 이쪽과 같아. 강국과 되게. 과가 어느 과요? 성령과로 가야 돼. 자, 신부. 여긴 자녀. 아, 자녀나 신부나 같은 거 아니에요? 나는 좀 다르다고 봐요. 영접은 자녀는 돼. 자녀는 됐는데 거룩한 변화는 신부가 돼야 돼. 성령을 기도해야 돼요. 아멘. 아니 신부하고 자녀하고 좀 달라요. 자녀는 예수를 믿으면 아들, 딸은 다 돼요. 오늘 금방 영접해서 믿으면 자녀가 돼버려 그냥. 생명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신부로 들림받는 거 아니잖아요. 이해가 돼? 아멘 합시다. 아하 그래서 그러네. 한번 답시다. 아하 그래서 그러네. 그래서 그렇게 기도라고 그냥 다글다글 볶구만. 아멘요. 그래 내가 다글다글 기도라고 볶아야 돼? 안 볶아야 돼? 가만 놔둬야 돼? 쉬고 싶긴 한데? 아멘. 성경 근거 갖고 얘기하지. 어? 아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뭐 기도를 많이 하고 신부를 하고 그러는데 절대 신부증을 죽어도 안 내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신부도 안 돼. 대도 안 하고 자녀가 안 되니까 아니 십자가 피 제스에 묻고 자녀가 됐다고 확신한다면 벗이 아깝겠어. 그러니까 좀 생각해 봐야죠. 아따 목사님 그냥 헌금 되길라고 별수 다 쓰네. 아니요. 알았어요. 알아서 제발. 나는 성경 본문 그대로 갖고 글자 그대로 갖고 설명해야지. 내가 여기서 살 붙이면 큰일 나. 아, 성경을 몰라. 성경에 다 나왔구만. 진리가 나와있구만. 아멘. 아멘. 그래서 그러구나. 그래서 그러구나. 그러니까 제가 성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여기는 말씀. 하나님 아버지 말씀. 십계명 돌판. 아는 쌍난 지팡이 성자 예수님. 아니 성령 하나님. 만나 성자 예수님. 만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법궤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조용하냐 교회는요. 은사 운동 안 하면 절대로 방언 안 나와. 예? 11조 천벌에도 방언 안 나와. 방언을 발생하기 때문에 막 기도했고 막 해야 멋이 터져 나와요. 아멘이죠. 불이 와야 돼, 불이. 근데 사실은요.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는 믿어지도 않아요. 아멘이죠. 그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 감동이 되면 그 사람 믿음이 생기고 역사가 나는 거예요. 기도해서. 그래서 형제 친척 모든 남편 기도해서 성령 감동 얻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하게 되면 성령 임재 가운데서 남편의 어둠의 영을 쫓아버리고 빛이 임하고 성령 임하기 때문에 믿어지게 만들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따로따로가 아니고 한 분씩 같이 일하셔요. 아멘이죠. 같이 일하신데 제가 설명을 쉽게 이렇게 여호와 세 개를 놓고 아 그러네 하고 제게 주어진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 서로 싸매. 이거 최고다고. 말씀 지켜 살아야 된다고. 보수교단에 맞아 이 말이 맞아. 뭐 랄랄랄라가 기도 뭐 방은 그 뭐 가볍고 경솔하고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시나 그렇게 장로님이 기도를 해도 점점 조용하게 그렇게 하지. 몰라. 그 방정 막 시끄럽게 떠들고 난리야. 체질 안 맞아. 그런 교회는 있어야 돼. 아이고. 당신은 이과밖에 모르구만. 맨날 이과만 가야 되겠구만. 이과 가야 돼. 예수님도 이 믿음 여기 은혜로 믿어야지. 구약 율법 지킨다고 절대 안 돼.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가 되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믿음 아니고 안 돼. 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바다 건너가 나올 때는 은혜로 모세 혼자 열 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을 초토화시켜버려요. 아무도 도와준 사람 없어. 구원은 예수님 혼자 십자가상에 다룰지 제자를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예수 혼자 이룬 거예요. 모세 혼자 홍해바다 건너지 갈라지 누가 안 도와요. 예수님 혼자 했어. 세례주고 구원하는 것은 애굽에 구원시킨 것은
세상에 끄집어내서 예수 십자가 피고 그래서 유월절 양을 통해서 나오게 됐어요. 아멘. 그런데 광야에서는 누가 이러신가? 성령이 이러셔. 성령이 기도해야 되겠다. 아말렉과 싸워야 되니까. 아말렉은 육신이기 때문에 계속 기도해서 광야에 연단 훈련받는 거, 얼음 당한 거, 죄 때문에 내 안에 죄성. 그래서 기도해서 회개하고 통회해서 광야에서는 성령이 일하셔야 돼. 자, 애굽에서는 성부 하나님 일해야 되고 광야에 누가 일어? 이래요? 성령이 일하셔야 광야에서 애토 회개하고 통회 잡아가고 기도해서 죄성 육성 뽑아버려야 거룩해지죠. 근데 가나안에 가서 누가 이러셔요? 예수님이 이러셔. 예수님. 예,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가 명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 땅처럼 믿음으로 졌다. 믿음. 믿음으로 물이 흘러가 여당 흘러가는데 그냥 받고 들어가 버렸고. 이게 그거 믿음이. 그래서 환경 보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걸어가 버려 그냥. 아멘. 그게 믿음이거든요. 귀에 들리는 거 손에 잡힌 거 없어도 나연히 믿음을 살리라. 걸어가시 바랍니다. 그 믿음의 능력에 의해서 해야 따라 멈추라고 오늘 낮에 그랬잖아요. 명령 기도하라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결국은 애굽 광야 가나안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가 보고 그분을 사역을 따라 일해야 이기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성부 성자 성령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결국은 성령의 역사에서 예수 믿고 영접해가지고 영접한 다음에 복받으려면 지켜야죠. 그래서 가나안 땅 점령에 들어가니까 실제 싸워요. 싸워. 애굽에서 나올 때는 싸웠어 안 싸웠어? 이스라엘에서 하나 나한테 가만히 모세 혼자 다 싸웠는데 가나안 땅은 전투해. 자기가 땅을 뺏어야 돼. 그건 상급을 말해요. 뭘 얘기해요? 상. 이게 천국의 상은 여기가 있어. 상, 상. 제일 위에 것이 상이에요. 복을 지켜야 돼. 상 받아야 돼. 아무리 방어만 해도 상 없어요. 신이 해도 상 없어요. 은사지.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거예요. 연장 도구. 연장 도구. 저는 시골에 자라면서요. 모내기를 올 때 자, 뭐 심어봤어요? 아, 중학교, 고등학교 때 농번기 때 그 농번기 일주일간 뭐 심으면 돼요? 와, 정말로 뭐 심는데 얼마나 허리가 아픈지 허리가 끊을 것 같아. 뭐를 심겨주고 와, 그렇게 심어봐야 하루에 한 마디 심어, 많이 심어. 우리 청년들이 모시기 모내기하고 좀 고생 좀 해봤으면 좋겠네. 시원하겠네. 청년들이 반들반들하고 고생하고 고생을 모를 것 같아. 농사 짓고 고생 좀 해봐야 인생 알아. 내가 농사 짓는 얘기 아니고 트랙터가 나와갖고 하루에 50마디 100마디 심어보러. 와, 트랙터는 은사라니까. 근데 트랙터를 놔두고 써먹다가 가만히 놔둬. 그러면 트랙터에 뭐 어디 뭔 필요 있어 그게. 은사 능력, 심유의 능력과 트랙터 같은 것으로 팍 일을 해버려야지. 아멘. 병 고치고 기저 치고 막 폭발이 능력이 나가면 뭐 트랙터로 밀어갖고 혼자 한마디가 아니고 혼자 100마디 미국에서 막 100개로 씨를 뿌려버리잖아요. 게임 안 돼 우리나라 거기는. 노동력이 인건비가 적게 들고. 그러니까 농산물이 쌀한데 뭐 우리가 비교가 안 되잖아요. 제가 미국 쌀 우리나라 쌀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 은사 비행기로 뿌려면 얼마나 좋냐고 씨를. 비행기가 뿌릴 정도 그렇게 광활한. 그리고 뭐 인건비 안 들고 막 작업해보니까 싸게 돌아버리잖아요. 오늘 상을 받으려면 일을 해야 된대. 요거 은사가 있어야지. 그래서 이 은사가 있어가지고 자녀돼가지고 은사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최후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행하는 이 복을 여기서 여기 전도도 되고 전도다 전도 봉사 전부 이게 전부 행함이에요. 하나도 일은 안 하고 앉았는데 일은 안 해. 전도를 해. 기도를 해. 무엇을 해. 아무것도 없어. 상은 여기 제일 위가가요. 여기 이 성부 하나님의 행함이 행함이 복인데 다 행함이 복. 좀 행하셔요. 전도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좀 일을 해야
봉이 오르지 아무것도 안 돼. 뭘 복을 줘. 빈둥빈 놀고 있는데 신용사 아무리 받아도 아무 병 고쳐갖고 구원시키겠고 영혼 구원시키지 않는 무슨 근사가 무슨 필요했냐고. 근데 사람들은 이게 최고요. 여기 있다면 최고. 무슨 여기 최고요. 다 같이 일해야지. 이게 최고. 무슨 최고요. 같이 하나가 돼야지. 아멘. 성부 성자 성이 같이 일하시는데 오늘 이 복을 최우적으로는 이 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물질을 복 받고 상도 받고 밀루관도 받고 복 있는 인생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이 복을 행하고 싶어도 기도에서 성령이 와야 기도 영이 와야 복을 하는 거지 할 힘이 없어. 영적 힘이 안 온다니까. 아무리 알아. 근데 할 마음도 없고 의욕도 없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뭐든 안 돼. 그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가 기도가 최고다 이 말이야. 뭐 최고라고? 우리 청장님 우리 리더한테 그랬네. 우리 송기섭 집사한테 하루 기도 시간 몇 시간에? 얼마 못 해요? 3시간에? 이렇게 돼. 3시간 내가 알죠. 1시간에 겨우 할까 말까 하는데 내가 알아. 근데 미안하지만 3시간에 물어봤어. 기준이 중요하겠다. 기준 못 돼요. 못 돼요. 2시간? 1시간 하겠지? 그랬어. 근데 뭐 양심이 좀 때린가 그랬더만 보니까 1시간이 하기로 했어. 할렐루야. 기도 양이 중요한데 1시간도 못하고 기도했다고. 기도도 아니고. 저는 안타까운 그래요. 다 알아요. 마지막 기도하면 알아. 이거 머리로 너무 알아요. 하기 싫어. 할 힘이 없어. 이거 은혜는 어차피 이제 자녀가 된 다음이니까 이건 기본이고. 그 다음에 첫째 셋째가 중요해요. 첫째 하려면 셋째가 와야 셋째 평강이 오고 기쁨이 오고 은혜가 오고 능력이 오고 불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 기도하세요. 낮에 찬양해놓고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좀 나나 5분 10분 20분 해보고 싶은데 싹 눈치 보고 아이고 힘들어 이렇게 몸 비튼 사람 보인가 아이고, 나 수도 보고 말아. 분위기가 30만씩 착착 올라가야지. 아멘. 내가 절전히 그만하라고. 그런 교회 이룹시다. 아멘. 저녁에 우리 남성 교회원들하고 식사하면서 그냥 밥 사준 거 아니요? 뭘 말하는 줄 알아? 아, 금요기도에 청년도 찬양하는데 우리 남성 교회도 찬양했으면 좋겠다 했어요. 생각해보시죠. 감동 얻는 대로 해봅시다. 아멘. 금요일날 막 그렇게 기도하고 목요일날 기도하고 막 불이 타고. 근데 최우적으로는 제가 그래요. 여기는 자녀고에는 신부라고 구분시켜버렸잖아요. 아따 구분시키면 참 편하게 그래갖고 그래갖고 휴가 못 되면 누구 책임이라고. 등잔에 기름이 성령의 기름인데 성령 주문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주문이 결국은 광야에서 회개하고 육성 버려야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신령한 자가 되어야지 기도로서 거룩함이고 변화하고 만나고 교제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죄를 끊고 하나님의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변화되어야죠. 근데 신앙생활은요 성령 충만하면 너무 재밌어요. 기도 시간이 억지가 아니에요. 기도 시간 즐겨요. 성령을 즐기고 전도가 즐기고 여러분 즐기고 기뻐한 사람 누가 해보겠어요? 재밌으셨는데 하여튼 목사님 혼자는 그런가 뭐 우리는 직업이 있었는데 아니에요. 똑같아. 사업을 해도 기도해서 응답받고 감동해서 하고 벌써 수준이 차원 높은 수준 할 수가 있어요. 로필러 같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정말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복을 어떻게 받아요? 복을 화가 성부과로 가라니까. 성부과 여기가 복받아. 여기 말씀 안 지키면 절대 복 없어. 십일조도 안 돼. 뭐 복 와. 복은 여기서 온다. 여기 복은 복이라고 했잖아요. 복. 어디 과로 가라고요? 말씀을 지켜야 복이 오지. 행함이 없는데 무슨 복이 와. 구원은 십일조에도 구원은 뭐, 은혜로 얻어. 절대 십자가 피만 믿어. 능력은 평강은 기도해야 돼. 기도. 세 가지 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 성령으로 기도해서 영적인 삶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생명되게 하시고 능력되게 하시고.